이번 에피소드는 쾌린입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주제입니다. 질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프 겟 무비 원 이런 식으로 무비 스키마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고, 이렇게 겟 무비 원 불러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속성을 이용할 수도 있죠. 겟 바이 형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퀘리 랭귀지를 불러와서 퀘리 라이브러리 모듈이죠. 퀘리 모듈을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액토 퀘리 여기서 물론 임포트된 여기 액토 퀘리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을 불러서 쓸 수가 있죠. 일단 퀘리를 만들고 퀘리 만들고 리턴되는 값은 퀘리예요. 액토 퀘리 돼서 from m0 in friends movie 이게 퀘리입니다. 퀘리 스트럭처죠. 그래서 리퍼 올 퀘리 하면은 이렇게 리퍼로부터 있는 것 리퍼 닷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퍼 점 닷돼 있는 거 이것들은 다 리퍼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뭐 업데이트하거나 혹은 뭐 새로 만들거나 할때이 리퍼를 쓰는 거고 그리고 액토 퀘리는 좀 다릅니다. 액토 퀘리는 질의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퀘리. 퀘리에 정의되어 있는 거. 프람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 스트럭트, 퀘리 스트럭트를 리턴해요. 그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인딩 리스와 바인딩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바인딩부터 보죠. 바인딩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M 됐어요. M in movie. movie 스트럭트의 예, 무비 데이터베이스, 그죠? 무비 스키마에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거기에 있는 각각의 필드를 지금 M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걸 바인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퀘리, 이렇게 됐죠. 그럼 M0인 쭉쭉 돼 있고, 퀘리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퀘리, 무비 M에서 바인딩 한 거죠. 바인딩 한 다음에, M의 ID가 2보다 작고, 거기서 M의 타이틀을 선택을 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하나, 퀘리가 하나 딱 구성이 되고, 구성된 퀘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퀘리 올 하면 되겠죠. 퀘리 올 하면은, 가져오는 게, read player 1 해서, select m.title, 타이틀만 가져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요걸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죠. 같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클리 브라킷에 둘러싸고 있어요. 얘와 얘의 차이점. 다른 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m.title. 그럼 리턴 되는 값도 클리 브라킷에 둘러싸여서 리턴됩니다. 결국 값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얘와 얘의 리턴 되는 형식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바인딩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인딩 없이 쓰는 겁니다. 바인딩 없이 쓰는 거는 문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query. 지금 바인딩 없어요. where title은 ready player 1이고 select는 title이고 tagline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인딩 하지 않은 겁니다. 바인딩 하지 않았고 return 되는 값도 볼까요? return value는 이렇게 해서 이진과 동일한데 통째로 전체가 다 리턴되고 있죠. 태그라인 타이틀 값이 포함되어 있는 스트럭트가 이렇게 리턴됩니다. 태그라인과 타이틀은 여기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크로 베이스드 퀘리에서 매크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쓴 적은 딱히 없는데 그래도 이것도 상당히 편리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m.title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이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조금 전에 봤던 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좀 더. m.title 어디 있나요? m.title이 없었네요. 타이틀만 딱 잡아내는 게 딱히 없었네요. 요거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거 없이 그냥 m.title, movie, select, query입니다. query,
mm.title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넣고 퀘리고 다음에 실제 퀘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리퍼죠. 리퍼 all 하면은 ready player one 이렇게 하나 가져옵니다. mm.title 이렇게 그죠? 만약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만 나오는 거지.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두 개가 리턴돼서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파이프 오퍼레이터. 요거는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쓰기에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전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백슬래시 돼 있는 거는 문장이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여러 줄 쓰고 있잖아요. 여러 줄 쓰고 있으니까 요거 백슬래시를 넣어준 겁니다. 그다음 인터폴레이션 볼까요? 이것도 오리지널 좀품 같은데 타이틀에서 이렇게 variable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 variable을 이용해서 query를 구성할 때 그죠? 이때 이 variable, title 반드시 caret 앞에 붙여줘야 되죠. 그죠? caret 붙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caret 붙여줘야지 이게 variable이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first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function입니다. first make 그리고 액도 query에 있는 거예요. 액도 query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펑션 혹은 매크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퀘리가 만들어졌고 무비를 여기 무비라고 하는 스키마죠. 스키마를 퍼스트 펑션의 첫 번째 아기먼트로 넣고 그런 다음에 리턴되는 값을 리퍼 1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다음에 위디 2 퀘리 preloading with two query 내용 볼까요? 일단 movie에서 movie를 첫 번째 movie를 가져오고 다음에 그 movie에서 actor들을 불러오겠다 이러면은 이렇게 딱 뭐가 이상한 말이 떠죠. association act is not loaded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act가 load 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lazy loading 이란 말입니다.